예, 깨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석장에 걸쳐서 14, 15, 16장이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부터 시작하면 6대 왕입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1, 2, 3대, 그리고 4대가 르호보암, 5대가 아비야, 여섯 번째 왕이 아사왕. 굉장히 중요한 선한 왕입니다. 아사왕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뜻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사라는 뜻이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힐러, 그러니까 치유한다 그런 뜻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평안이에요. 샬롬, 샬롬이 맞다.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님도 평화의 왕이었죠. 마찬가지로 아사도 평화라는 거, 샬롬이라는 거, 이게 제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파트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아사왕 전체의 삶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평안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존재였다. 그러면 평안과 치유가 오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게 오느냐, 핵심이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는데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은 사람 눈치 보지 않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두꺼운 책인데 뭐 예화가 재밌죠. 쭉 읽어보면 뒤로 갈수록 헷갈리죠. 도대체 뭐가 맞다는 소리야. 우리는 뭐 맞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내리는 그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정의를 정의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데피니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상이 참 다양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의롭게 살자 이렇게 얘기해도 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싸우던 교회에 갔던 목사님,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잘해보려고, 우리 더 이상 잘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오히려 평안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참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뜻을 가지고 평안을 누린다 그러면 평안이 절대 안 오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가면 평안이 임하더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면은 부수적으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 100대가 있을 때 조율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거 맞추면은 이게 중구난방이잖아요. 한 대를 기준으로 조율해야 전체 음이 맞겠죠. 튜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튜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사왕이 이렇게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과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절 이하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상 제거했어요. 근데 그 우상이 언제부터 생긴 거겠어요? 지금 아사 왕이 6대 왕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아비야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죠?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뭐 이때 뭐 르호보암이 뭐 했겠어요, 뭐를? 사실은 그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때 모든 우상이 다 시작된 거거든요. 왜냐면 부인이 1,000명이었고 온갖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여기저기에 막 우상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그러면 어떤 왕입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광개토대왕, 뭐 세종대왕 이런 거예요. 그 후대가 이렇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대왕이죠. 그런데 아사 왕은 사람 눈치 본다 그러면 솔로몬의 일들을 못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아무리 우리 위대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잘못했던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은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더라. 그랬더니 평안이 임하더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치유자, 힐러고 그의 별명이 평안의 왕, 샬롬의 왕,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의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뭐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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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7절까지 다섯 번 나와요.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더라 평안이 임하더라. 그래서 아사왕 시대를 특징 짓는 게 뭐냐 그러면 평안이에요. 아사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안을 주셨다. 그 평안이 어디서 와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을 때, 하나님만 찾을 때. 우리 특별히 뭐 7절에 그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주를 찾고 찾고 하는 인생이 되면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찾으면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평안을 추구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를 찾는 자에게 평안이 와요. 승리는 승리를 추구한다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주를 찾는 자에게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업적은 업적을 추구하는 자에게 업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주를 찾는 자에게 업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치열하게 우리 하나님만 찾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히 건축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집 짓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건설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대가요? 이게 무너지는 시대가 있고 세워지는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 시대는 세워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지는 시대. 어떻게 세워졌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니까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시대가 되더라. 그래서 평안과 건축이에요. 이제 평안과 건설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사력도 옛날에 다윗 시대만큼 이렇게 막 융성해집니다. 이제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가 두 지파밖에 없는데 58만이나 되는 군사력으로 이렇게 커지게 돼요. 다 합쳤을 때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열두 지파 합치면 민수기에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민수기 뒷부분에 인구 조사할 때도 장정이 60만.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밖에 없는데 두 지파밖에 없는데 58만이니까 거의 그때만큼 회복이 됐다.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이 남북한을 합친 것만큼 군사력이 되었더라. 왜요? 오직 주만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더니 이렇게 평안해지고 또 건축하게 되고 또 군사력도 다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1절부터 8절까지 핵심은 평안과 치유의 시대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사 왕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왕위에 있었습니다. 41년.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게 40년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런 건데 아사 왕은 1년 더 있었어요. 41년.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왕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은 굉장한 중흥기입니다. 중흥기. 근데 그 41년 동안 남쪽 유다가 왕위에 있을 때, 아사가 왕위에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왕이 7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북쪽이 열 지파가 있고 훨씬 더 강하잖아요.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훨씬 세지 않습니까? 그냥 위쪽은 우세, 남쪽은 열세. 그런데 그 인간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게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약해져 버리고 7번이나 뒤집어지는데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근데 아사 왕은 열악한 조건에 서 있었지만 주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41년 통치 기간 동안에 평안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게 되었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렇게 아사왕 같은 뭐 41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고 위로 또 치유가 있는 힐링이 있는 힐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1장 한 장에서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인생에도 1막이 있고 또 인생이 2막이 있다는 거예요. 1막은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더라. 치유가 임하더라. 이것도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인생이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인생 2막이 있다는 거예요. 2막은 뭐냐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레이드 업.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더 뜨겁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겠어요?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의 공격이 있는데 100만 대군의 공격. 여기서 병거 300대라는 거는요. 찰병건데 이거는 요즘식으로 하면 핵무기예요. 첨단 무기. 이게 3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병거 탱크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첨단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병거가 갈 때 바퀴 옆에다가 이렇게 뭐 창 같은 거 이렇게 칼 같은 거 꽂아 놓고 훑고 지나가요. 사람보다 말이 빠르잖아요. 훑고 지나가면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막 그렇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공포죠.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죽는 모습을 바라볼 때 혼비백산이죠. 그러니까 말이 뛰어다니면 그냥 다 흩어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병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300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진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줄 쫙 서 있고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싸워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병거 하나가 휘젓고 다니면 이 전열이 다 흐트러져버려요. 다 깨져버린다. 그게 300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대가 아니야. 이 당시 초대.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대적이 왔을 때에 다시 이게 위대한 고백이 11절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므라.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아사의 고백으로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일막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대한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Good to great. 굿에서 머무르지 아니고 great. 위대하게 만드는 그 신앙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9절부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인간에게는 무슨 본능이냐면은 다 갖추어지잖아요. 이렇게 평안이 계속 임하면 이제 평안이 임했어요. 그럼 그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갖추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아져요. 평안이 계속되면은 썩어요. 그래서 그 평안이 계속되는 게 뭐 이렇게 좋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깨끗한 신앙, 불타는 신앙,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이 임하기 위해서 인생 임하기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도전이 옵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이 도전이 백만 대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백만 대군. 거기다가 뭐 병거가 300대. 그리고 이 싸움 장소가 이렇게 성 아니면은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싸움의 장소가 골짜기예요. 이게 오픈된대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백만 대군이 왔어요. 이건 뭐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반역 중에 하나가 바벨탑 반역이 있었죠.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벽돌. 하나님은 성경에서 벽돌은 나쁜 의미예요. 벽돌은 항상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그러니까 벽돌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 벽돌로 만들면 안 돼요.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가 나가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강력해지는 거라고. 벽돌 대신에 돌로 삼고 그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역청은 뭐냐면 콜타르 뭐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거. 아스팔트 쓸 때 그런 거 하는 거. 이 역청. 역청을 진흙 대신하자. 진흙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빚어가는 거죠. 빚어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빚어가는 거. 하나님 손에 나는 약합니다. 나를 빚어주십시오.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 그리고 나는 진흙입니다. 근데 이걸 뭐로 바꿔요? 나는 다듬지 않은 돌이 싫어. 내 힘으로 다듬은 벽돌이 좋아. 그 벽돌의 힘을 의지하고요. 무슨 놈의 진흙이야. 뭘 빚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붙여서 만들 수 있어. 그게 역청이에요. 내 힘.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거. 그게 바벨 정신이거든요. 이게 인간이 맨날 타락하는 거예요. 조금 이게 융성해지거나 또 좀 능력이 생기거나 돈이 좀 생기면은 꼭 벽돌로 가요. 꼭 역청으로 간다고. 하나님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과 진흙의 상태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겐 알게 모르게 다 뭐가 있냐면 바벨 정신이 다 있어요. 바벨타. 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위대성을 알리자. 아사도 그런 위협이 있었겠죠. 이거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은 뭐냐면 도전이에요.
삶의 도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이게 아사의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은 배경이고 11절은 고백인데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아 골짜기의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주변에 보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뭐 여러 뭐 많이 있잖아요. 강한 자 약한 자 이게 모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의탁합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시오. 그 고백이죠. 이거 언제 나와요? 절박할 때 나오는 거죠. 내가 비빌 언덕이 없을 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다 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렸을 때는 뭐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부모님을 참 의지했어요. 부모님 언젠가는 천국 가시잖아요.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또 어떻게 사람을 너무너무 의지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의지해도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그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너질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때가 생각보다 축복의 기회일 때가 많아요. 막 이렇게 산이 무너지듯 확 무너져버려. 나 어떻게 살지?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의지해서 오히려 10배, 100배 더 나아질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거래처, 이렇게 엄청난 거래처가 있던 분들, 사업하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 보면은 자기 거래처의 80%를 담당하는 게 무너져버렸어. 그럼 막 거의 울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이 막 이거 어떻게 사냐고. 우르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업이 갱신이 돼가지고 지금 한 10배 큰 것 같아. 그 든든한 비빌 언덕 계속 있었으면 그 사람 비비면서 계속 살았어 지금. 근데 그게 확 무너져버리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시는 거죠.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스사람 세라의 공격같이 백만 대군의 공격을 감당 못할 공격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약할 때가 약한 게 아니에요. 내 비빌 언덕이 없어질 때가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뢰하던 것이 사라질 때가 약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제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2막은 뭐냐 하면 내가 비비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단계, 그 인생 2막이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올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위기로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깨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 2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 2막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이건 위기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죠. 여러분 그 깨진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깨지는 것을 가치하라고 여깁니다. 뭐 대표적인 도자기 같은 걸 보세요. 이게 깨지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흠이 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건 세상 이론이에요. 근데 신앙의 역설이 있어요. 깨지면 깨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오히려 그저 이상하죠.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세상은 실수, 상처 이런 걸 외면하죠. 세상에서 실수했다, 뭐 상처받았다 그러면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쟤는 끝났어. 뭐 요즘에도 보면 뭐 대통령 후보들 그러면 이렇게 뭐 잘못으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분은 끝났어, 어떤 분도 끝났어, 이제는 뭐 누구누구밖에 안 남았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실수 실패하면 끝났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성경에서 실수가 넘어진 사람이 끝난 거예요? 2막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지는 거라고. 왜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어. 이 고백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되면은 오히려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흙되는 거예요. 토기장이니까 예레미야 18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나를 빚어달라고 더 멋지게 빚어달라고 그거죠. 다듬지 않은 돌에 제단에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벽돌 갖고 못할 일을 다듬지 않은 돌은 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하나 보니까 킨츠기 이거 뭐 킨츠기 일본 말인 것 같아요. 킨츠기 킨츠기 수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카무라 구리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킨츠기라는 기법 이게 뭐냐면 일본에도 이렇게 도자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도자기가 있어. 뭐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지거나 이게 흠이 나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암흑을 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가 이렇게 손때 묻고 귀하게 여기는 그 자기가 있는데 이게 깨지거나 금이 갔어요. 그러면 킨치기 기법이라는데 킨치기가 뭐냐 하면은 깨지거나 일부 떨어진 곳에 옷으로 옷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메꾸면은 그냥 붙여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음새를 옷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색, 은색, 붉은색 이런 거를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깨져서 흠이 있잖아요. 그럼 흠이 있으면은 인생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그걸 갖다 뭐 웅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옆에 막 산수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어떤 뭐 이렇게 금이 쭉 갔다 그러면 강으로 묘사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만이 아니라 이게 입체적으로 느껴지겠죠. 옷으로 붙여더라도.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킨츠기라 그러는데 킨츠기를 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대가가 만든 킨츠기 그러니까 일반 도자기를 자기가 수십 년 몇 대에 걸쳐서 이거를 보관해 왔어. 근데 이게 금이 가거나 깨졌어요. 그러면 킨츠기 기법 이 대가들이 그거를 하면은 이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대요. 그러면 가격이 오히려 더 몇 배 가치가 올라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죠? 깨지면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참 이게 복음적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금이 가고 깨지면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거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던 게 뭐예요? 생명체가 내 이름을 지어진다 할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일본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킨츠기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킨츠기 이 금 가고 깨진 백성들 오칠해 주세요. 그리고 금색, 은색, 붉은색으로 단장해 주세요. 그래서 이 상처 입고 깨진 이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미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더 가치가 올라가죠. 참묘해요.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해서 내려갔다 올라오면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보통 민족이 망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오면 더 싱싱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믿음이 있어지고 하나님 백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손 대시면 만져주시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이 있을 때 100만 명의 도전이 있을 때 이거 승리하고 오히려 킨츠기 이후에 더 가치가 있어지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승리한 내용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 일대기를 요약하기를 일막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더라. 일막. 근데 그게 인생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만 대군의 구수의 세라의 공격을 통해서 비빌 언덕이 없어지게 만들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만들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인생 2장에 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도전들을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킨치기 사역이 된다. 이제 더 도약되는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